이번 추석에는 가족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사실 좀 쉽지가 않죠, 가족들끼리 모이는 게. 그죠, 이제 백신을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달려있겠고. 네, 그 지금 언젠가요 이번 추석이? 9월 말인가? 9월 말? 네. 네. 지금 백신 다 맞고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군요. 네. 지금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기는 4단계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고요. 맞아요. 계속해서 지금 하루 평균 확진자가 아직까지도 1000명대 중후반을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게 쉽게 단계가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접종률이 그 추석 전까지 상당히 많이 높아질 예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추석 때는 그래도 가족들끼리 모이는 게 조금은 가능해지지 않을까 뭐 기대는 해봅니다만. 저 2년째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저도 지금 계속 안 가고 있어요. 네. 네. 그래도 뭐 그 좀 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경기 일으키시더라고요. 저 이번에 뭐 한번 내려가 오지 마라 네 서울 살잖아 오지 마라 서울 사람들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지방에서 볼 때는 위험한 사람이죠. 서울 사람들이 지방 와서 돌아다니면 약간 이제 뭐 이렇게 되게 뭘 경계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요. 맞아요. 나쁜 거 들고 왔을 거.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 맞아요. 진짜로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라는 그런 말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뭐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떤 건강과 방역을 아직까지는 최우선으로 그렇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테일러 시리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테일러의 뭐 점입 가격 시리즈인데 앞에 모델 두 개는 가격이 뭐 100만 원대 초반, 100만 원대 싸요. 후반 네, 이러다가 쌉니다. 갑자기 다음 시간부터 이제 700대로 넘어가요. 중간이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오늘은 넘어가기 직전 나일론 모델 같이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214CEM 모델입니다. 가격 189만 원, 메이드 인 멕시코. 전장 103.5cm, 무게는 1.96kg, 두께는 108mm, 구프레 뒷둘레는 78mm, 쉐입은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이고요.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쉐입은 역시 테일러의 가장 기본이 되는 GA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이게 클래식 쉐입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네, 축구판에는 인디언 로즈우드가 사용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무광이죠. 매트 피니쉬로 전혀. 그러니까 약간 완전 무광은 아니고 살짝 보면은 진짜 정말 매트 그거 있잖아요. 니스 한번 칠한 느낌? 사틴 그냥 정말 약간의 그 반의 반광 정도가 느껴지는 네. 그런 반의 반광. 반의 반광. 넥은 트로피컬 마호가니 사용돼 있고요. 클래시컬 니켈 헤드머신에 터스카 너트, 너트 너비는 47.625mm. 역시나 클래시컬 클래식의 52mm에는 한참 모자라는 개량형의 스펙을 맞아요. 가지고 있죠. 지판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까지 있고요. 프리앰프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테일러의 나일론 모델에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ESN 픽업입니다. 브릿지 에보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자, 저희 사운드 들어보기 전에 기존에 했었던 나일론 기타들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 8월에 저희가 두 대를 하고 12월에 한 대를 했었는데 그때 했었던 기어 중에 12EN 모델이 있었어요. 12EN 모델. 이거는 106만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나 쉐입은 그랜드 콘서트. 이건 그랜드 오디토리움이죠. 쉐입은 그랜드 콘서트인데 그 너트 너비나 이런 것들이 47.6 다 개량형이죠. 요거는 8.0 점수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114CEN 리미티드 에디션이 있었습니다. 요건 167만 원 가격이 조금 있었죠. 이것도 역시 그랜드 오디토리움 컷어웨이 지금 것과 같은 쉐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격대는 지금 이게 114, 214 이게 조금 20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오늘 하는 게 이거는 8.5 잘 빠진 기성복 뭐 이런 이제 한 줄평이 나왔었네요. 그 다음에 714CEN이 있었어요. 아, 요거 살짝 기억나는데 요거 좀 좋았던 거 같은데 요건 좋았어요. 9.0, 9.0이 나왔습니다. 요게 상판 러츠 스프러스. 아, 러츠 네. 맞아 스프러스 러츠. 네, 485만 원의 높은 가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7시리즈 역시 이제 뭐 플래그십 하이엔드에 네. 해당하는 그 가격대만큼 좋을 수밖에 없었던 좋은 퀄리티를 보여줬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그랜드 오디토리움의 너트너비 그 47.625mm의 개량형. 그때 의외의 나일론 맛집 테일러 이러면서 이제 9.0, 9.0이라는 점수가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14에 그때 나왔던 잘 빠진 기성복 나일론계의 피팅 모델
이라고 했었던 것보다 약간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만원 차이 과연 이렇게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들야들하네요. 네, 사운드 어때요? 약간 그 기름 발라놓은 것 같은 느낌. 네. 약간 돌돌돌돌돌돌. 맞아요. 돌돌돌돌돌돌 이렇게 되게 엄청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맞아요. 이런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114 할 때도 약간 기성복 같다는 이야기했던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빠져 있는 느낌이. 네, 맞아요. 네. 잘 빠진 느낌인데 이제 지난번에가 이제 뭔가 약간 그 기성복 중에서 약간 기본템이라면은 요거는 이제 그렇죠. 조금 더 부드러운 약간 실키한 재질의 그런 실키죠. 근데. 그런 기성복이니까 딱 이게 옷감 만져보면 약간 보들보들한 그런 느낌이 좀 약간 극세사. 아 극세사. 극세사 그냥 극세사 느낌. 아는 척 날아온다. 아는 척 날아. 확실히 야들야들해요 소리가. 약간 늘 씹어도 되는 느낌 있잖아. 아 맞아요. 이 뭐랄까. 아 레어. 약간 사르락 풀어지는 느낌. 레어. 그러니까 그 뭔가 기본적인 클래시컬 클래식이 약간 그 덩어리 고기의 그 사운드의 육질이 조금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덩어리감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풀어지는 약간 사르락하는 그런.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피크를 좀 쳐볼까요? 네. 그렇지. 보들보들한 느낌이죠. 이렇게 미끄러지는 듯한 사운드. 맞아요. 그래서 뭐랄까 실제 클래시컬 기타를 칠 때의 느낌보다는 팝할 때 맞아요. 훨씬 더 잘 네. 어울리는 그렇습니다. 느낌이에요. 그 고기는 좀 씹는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과도하게 야들야들하고 매갈이 없게 느껴질 수 있는 수 여지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팝적인 활용을 생각하시는 분들 뭐 내가 이제 클래식을 뭐 연주곡을 뭐 본격적으로 솔로로 연주하기 위한 게 아니고 편곡에 묻혀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팝스럽게 활용을 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편하게 사운드 세팅이 되어 있는 뭐 그런 특화된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ESN 사운드입니다. 또 좀 다르네요. 기존은 변하지 않지만 힘이 좋네요. 네 맞아요. 씹는 맛이 좀 추가됐어요 앰프에서. 이런 사운드. 그죠. 좋아요. 딱 추가되니까 네. 그 솔로 할 때 힘 딱 받을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요. 약간 부드럽고 야들야들하기만한 기본 사운드에 온도감이 좀 추가된 느낌, 좀 후끈해진 느낌. 맞아요. 네. 고기 서빙하면서 개인 화로를 같이 준 느낌이에요. 네. 그죠 사운드가. 네. 네. 덩어리감 좀 더 있죠. 와 이거 근데 이거 저기 뭐냐 공연할 때 들고 올라가 솔로 하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죠? 활용도가 정말 높을 것 같아요. 이런 사운드 되게 이쁜데요.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모니터 해봤고요.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거는 저희 곡 중에서 비욘드 더 스타. 네, 비욘드 더 스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나일론 할 때 우리가 요 BTS 많이 듣는데, 그쵸. 네, Beyond the Stars. 가장 뭔가 밸런스가 좋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연주였어요. 되게 그 음이 뭐 하나 무겁거나 튀거나 하는 거 없이 그 EQ를 그냥 미리 탁 잡아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도로로로로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매끄러운 사운드가 인상적인 그런 시연이었습니다. 자,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114의 기조를 그대로 갖고 가는 느낌이고요. 기성복의 느낌이 아 요게 기성복이구나 라는 약간 정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성복은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정돈이 잘된 그 느낌에 좀 포커스를 맞춰 드렸었는데 이건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실키함 같은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극세사 클래식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세사. 극세사.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28 상당히 높게 주셨어요. 가성비 15 그리고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4점 나왔습니다.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4 총점 70점 나왔고요. 평균 점수는 72점입니다. 자, 지금 보면 명호 씨는 사운드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이게 그 제가 이제 가요를 하잖아요. 네네. 이렇다 보니까 이거 만들어진 것도 바디도 그렇고 넥도 그렇고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맞춰놓고 생각을 했더니 그럼 사운드가 좀 괜찮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우리는 둘 다 가요를 하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맞아요. 저는 지금 클래식 기타를 조금 더 클래시컬한 그렇죠. 그런 그 기준을 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 조금 덜했고 명호 씨는 오히려 그 부분에 특화 점수가 가산점에 붙었고요. 가성비는 둘 다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15, 14. 그리고 편의성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로 이게 아까 명호 씨가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가 저는 편의성으로 좀 갔어요. 17이 나왔고 명호 씨는 16점 그리고 디자인 뭐 14, 15. 저는 사실 뭐 이 클래식 기타가 다른 디자인으로 나오는 건 그다지 선호하지는 않아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저거 말고 심지어 사운드로 이제 좀 좁은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NTX 계열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길게 생긴 것. 그런 거 저는 영 안 좋아해서 만약 그랬으면 12, 13 막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그 계량형의 그 디자인에 대해서 약간 그런 호불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계량형이라고 무조건 안 주는 건 아닌데 클래식 기타의 경우에는 뭔가 약간 그 좀 보수적으로 보게 되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명호 씨는 어떻게 보면은 계량된 부분에 가산점을 잘 주신 점수의 조합이고 저는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약간 좀 깔 거를 깐 그런 느낌 해서 72점 평균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70점의 벽은 다들 넘고 있네요. 지난 시간에 71, 이번 시간에 72. 좋네요. 네, 이렇게
214CEN도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이제 궁금한 건 다음 시간입니다. 719만원 GTK21 진짜 비싸다. 그렇죠. 그랜드 시어터 바디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흔한 모델은 아니죠. 테일러에서는 보통 GA가 워낙 주력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랜드 시어터의 K21E 코어 모델인데 요 719만원짜리 과연 어느 정도의 스쿼드를 받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갑자기 비싸진 코어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